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반려견 6마리와 가족이 된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마리 치어와 치중이네 가족 그리고 보호자들입니다. 2016년에 아빠 강아지 501을 입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 강아지 가지를 입양을 했는데,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새끼는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가지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3마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마리여서 입양도 못 보내고 그냥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하고 키우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기다려를 잘해요. 그래서 6마리가 동시에 기다려를 잘하고, 그리고 이 친구 밤이라는 친구랑 여기 보리라는 친구는 얼마 전에 잡지 촬영도 했어요. 그래서 모델 활동도 처음 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격은 다 그냥 쌍둥이들은 뭐 정말 엉뚱발랄하고요. 근데 뭐 사고는 크게 치지 않는데 뭐 친구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친구를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 근데 다 성격이 나쁘지는 않다고 진짜. 엎드려. 기다려. 산책 나갈 때는 다 같이 나가는 게좀 어려워서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계속 교대로 산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간식은 다양하게 챙기고 있어요. 애들이 다 입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뭐, 북어부터 해가지고 오리랑 몸에 좋은 걸로 해가지고 사서 먹이고 뭐 어려운 점은 따로 없는 것 있습니다. 크게 같아요. 없는데, 뭐, 한번쌀때 똥을 많이 싸는 거? 요런 거? 입양받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병명을 몰랐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뇌수두증이라는 병명이 나와서 그냥 조금 힘들지 않게 이 친구가 경련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대신 약을 먹으면 그게 통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좀 발병, 그 경련 일어나는 횟수도 거의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아프지 않게 그냥 옆에서 좀 지금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수 있으면 키워도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근데 주저한다는 건 아직은 준비가 조금 덜된것 같아서 주저하지 않을 때 키우시면은 그냥 가족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내 옆에서 조금 위로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솔직히 없다고는 상상을 못 하겠고요. 워낙 함께한 시간이 커가지고 저한테는 이 친구들이 가족이거든요.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